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제주 여행에서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흑돼지죠. 제주가 흑돼지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흑돼지 전문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진짜 맛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주에 살면서 유명하다는 집들을 꽤 다녀봤는데요. 그중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흑돼지 전문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림에 있는 영림 흑돼지 가든을 소개합니다. 보통 영림 가든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주로 한림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게라서 아직 관광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라서 방문 전에 전화를 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매장은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게의 모습이고요. 그 흔한 연예인 사인도 볼수 없는 가게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13,000원에서 17,000원대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입니다. 보통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반찬만 보고도 그 집의 음식 수준을 알수 있는데요. 이곳의 밑반찬은 정말 깔끔하게 나오고요. 하나같이 맛이 좋아서 빠짐없이 모든 반찬을 다 먹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가브리살과 지인에게 추천받은 생갈비살을 주문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고기 때깔이 정말 좋죠. 그리고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고기 찍어 먹는 멜젓을 안 주시기 때문에 달라고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흑돼지는 멜젓을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그리고 멜젓이 끓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소주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브리살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 가게를 제주 태생인 지인에게 소개받고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가브리살과 오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이곳의 가브리살은 다른 곳 가브리살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선 두께가 정말 황금 비율의 두께인데요. 도톰한 두께의 가브리살이 입에 들어가면 탱글한 느낌이 있고요. 육즙이 터지면서 살살 녹는 느낌입니다.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맛이고요. 고기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누린내, 기타 등등 잡내 이런 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갈비살은 정말 주문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메뉴였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다 먹어서 맛이 생각도 안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제주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맛이라고 할까요? 기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충족이 되는 맛입니다. 갈비살이기 때문에 갈비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있고요. 신선한 고기에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에 오시면 생갈비살은 꼭 한번 주문하세요. 저는 분명히 생고기를 추천받았는데요. 양념갈비를 주문해서 먹는 테이블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생고기가 워낙 맛이 좋아서 양념갈비도 주문해 봤는데요. 양념갈비의 모양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는 생고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갈비 육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맛이 좀 달아서 이전에 먹은 생고기 맛까지 모두 망치는 느낌입니다.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도를 씹은 느낌이랄까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양념갈비가 모두 망쳐버린 느낌입니다. 냉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냉면 전문점이 아니라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요. 고기와 함께 먹기에 상당히 괜찮은 맛입니다. 제대로 된 제주 흑돼지를 즐기고 싶다면 이 집은 굳이 찾아가서 먹어야 하는 집입니다. 제주 여행에서 먹거리를 무시할 순 없죠. 맛있는 음식 하나만으로도 제주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에서 맛있는 여행하세요. 단전마켓은 사람들이 꽤 많이